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소 좀 낼게요. 성함.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 36살입니다. 네? 36살입니다, 올해. 음력 생일은?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 본인 사주는 1보 종사가 없고 2보 종사, 3보 종사 해야 되거든. 사주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남자 같았으면 사모간대. 옛날엔 사모간대를 쓰고 결혼했지 않습니까? 사모간대 두 번 쓰는 사주가 들었거든. 결혼하셨나요? 네, 이제 결혼했어요. 그럼 지금 살고 계세요? 아니, 지금 현재 이혼한 상태예요. 왜냐하면 본인 사주가 일본 용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점을 봤을 때 아, 이 사람 사모간데 남자로 따지고 보면 사모간데 두 번 써야 된다. 쌍방에 갖고 올고 살아야 된다 하면 그런 사람들 거의 이렇게 이혼이 되어 있더라고. 네, 본인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애들은 있나요? 애들은 있긴 한데 거기 시댁 식구들이 못 보게. 그러니까 애들은 있어요? 몇 명 있어요? 애들 두 명. 두 명. 몇 살 몇 살이에요? 지금 큰 애가 8살. 네. 작은 아이는 5살. 아이고 고녀 오늘 나 진주방식에 대한 나병 사료는요. 근데 지금 본인이 지금 이제 이혼을 하시고 혹시 남자 하나가 좀 있지 않을까? 남자가 있는 걸로 나왔거든. 맞아요. 저 지금 현재는 만난 남자가 있구나. 몇 살이세요, 이분은? 지금 그 남자는 저보다 한 살 많아요. 아이고. 근데 이분하고는 차라리 맞기는 잘 맞는 것 같아. 응? 뭐, 띠 이런 걸 떠나서 성격이 좀 맞는 것 같아. 궁합은, 소궁합은 좋습니다. 고궁합은 뭐 어쨌든 저쨌든 그렇지만은 소궁합이 좋으면 살더라고. 근데 이분도 한번 실수가 있어야 되는 분이거든. 이분도 과거가 좀 있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 남자도 이제 이혼한 번 있어요. 이게 처음부터 본 이렇게 마주마주 만났으면 또 못 살아. 아세요? 근데 본인도 한번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도 상처가 있잖아. 그러니까 둘이는 서로 상처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마음의 위로를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사시는 것, 글쎄, 만나서 괜찮을 것 같은데. 좀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전 남편이랑 좀 사고 쳐가지고 그래서 애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애 사고 친 그 순간부터 제가 시댁에 들어가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시댁에서는 너무 좀 약간 갑질도 너무 심했고 진짜 제가 거의 제가 무슨 뭐 백설공주 진짜 신데렐라 마냥 진짜 정말 하녀 노릇만 진짜 했었고 정말 너무 눈치도 너무 많이 보고 그랬는데 진짜 많이 했었고 너무 외로웠어요 그냥 그게 근데 그냥 남편은 제 편이 돼주지도 않고 그냥 나 몰라라는 식으로 이렇게 그냥 하고 그래서 그것 남편이라 제 편이 되어줬다면은 그러니까 좀 덜 외로웠을 텐데 그래서 더 외로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살다 보면은 거의 남자들이 그러더라고. 자기 아내를 좀 신경을 써주면 좋은데 자기 가족만 아는 것 같이 섭섭할 때 많아요. 여자들은 그제 최선을 다했는데 본인도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외롭고 힘들고 답답해서 뭐 홧김에 서방질 한다고 술 한잔 먹고 혹시 실수한 적 없어요? 제가 점을 본 사람이라 뭐가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야. 사실은 제가 남편 몰래 잠깐 외도가 좀 났었어요. 너무 외로워가지고 그래서 그냥 한 하루 남편이랑 심하게 다퉈가지고 그래서 그냥 잠깐 밖에 좀 나갔었는데 그러다 저 혼자 술 먹다가 우연히 남자를 근데 그러면 이렇게 시작되었고 남편은 이거 사실을 몰라요? 그건 들켰어요. 그냥 이제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위자료라는지 이런 양육비가 아니 위자료라는지 이런 거 못 받고
그냥 내맘 맞고 쫓아갔어요. 내 맘으로 쫓아갔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때리면 안 되지. 지네들도 잘한 거 없잖아. 응? 그래서 그럼 그 남자가 지금 이 남자라는 거예요? 아닌 것 같아. 근데 응, 거짓하지 말고. 그럼 그 남자하고 만나시다가, 그럼 그 남자는 또 정리가 된 거야? 이혼하고 나서 그 남자한테 갔는데 그 남자도 외면해가지고. 에휴, 씨, 개새끼들. 그래서 이렇게, 그럼 다시 이 남자를 만났다는 거야? 이 남자도 이혼남이고? 응. 근데 본인이 지금 나한테 뭐나, 이제 물어보고 싶은 게 뭐예요? 그럼 이 남자하고 만나도 되느냐? 아니면 이 남자하고 살아도 되느냐? 이걸 물어보러 오신 거예요? 같이 저보고 외국에 나가서 살자고 했거든요. 응. 근데 사실은 마음에 걸린 게좀 있다면 애들이 마음에 너무 걸려. 그렇겠지. 당연히, 8살, 5살인데 얼마나 눈에 밟히겠냐. 근데 지금 우리 기준님이 이미 뭐 시집살이 하면서, 시집살이 굉장히 심하게 했어. 그러고 뭐 아까 뭐 백설공주 모시듯이, 응? 시댁 식구들한테 잘했어. 응? 그런 과정을 다 떠나서, 응? 본인도 너무 외롭고 지긋지긋하고 하다 보니까 나가서 술 한잔 먹고, 응?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 들켜갖고 뭐 매도 맞고 뭐, 응? 지금 빈몸으로 쫓겨났다며. 그래서 이혼을 한 거랑 마찬가지라며. 응? 근데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물은 엎질러졌잖아.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분은 제가 궁합을 봐서 착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한국에서는 그 누구하고도 못 살아. 괴로워서 마음 못 잡거든. 왜냐하면 한국에 살면서 아기가 보고 싶으면 본인 못 견딜 거야. 그리고 또 이런 상태에서 본인이 자꾸 아기를 보러 간다고 치면 애도 문제고 아직 애들 어리잖아요. 정말 이거 이렇게 결정하기 힘든 일이거든. 정말. 근데 이미 다 이게 벌어진 일이잖아. 그런데 하물며 본인이 외도를 해서 들켰잖아요, 이거. 이런 상태에서 본인 며느리라고 취급을 안 해요. 응.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우리 기준님이 마음 다 접고 가슴은 쓰리고 애리지만은 나는 이 남자가 외국을 나와서 살면 어떻게 어떠느냐고 물어봤을 때 이게 맞다고 생각해. 나는 가셔야 된다고 생각해. 힘들고 괴롭지만은 이거 여기서 다 정리하시고 애 다시는 보시면 안 돼. 물론 힘들겠지. 애 다시는 보시면 안 돼. 물론 힘들겠지. 어?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외롭고 힘들어도 죽어도 참았어야 돼. 이미 다 이렇게 엎질러진 거야. 여기서는 아이들을 자꾸 보고 싶다. 외롭다. 이러시면 안될것 같아. 혹시 볼 수도 없어요. 그렇겠지. 본인 더잘 알잖아. 볼 수도 없다는 거. 응. 그러니, 어떡하겠습니까, 이미. 그리고 또 있잖아. 여자 팔자 두루박 팔자래. 물론 뭐, 내가 너 나가서 뭐, 호의호식하고, 살자고 하는 게 아니고, 피는 물보다 진하대. 그래도 이 아이들이 20살 넘어, 성장하면 부모를 찾지 않을까? 이 집에서 아무리 속여도 이 8살짜리는 기억을 다 하고 있다는 거지, 얼음표. 그러기 때문에 그냥 외국에 나가셔서 악착같이, 혹시 이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나를 찾아왔을 때를 대비하셔서 악착같이 잘 살아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다음에 아이들이 보러 왔을 때 떳떳한 엄마로 아이들한테 뭐를 해줄 수 있으리 만큼 떳떳한 엄마로 나가셔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울지 말고. 응? 많이, 많이 힘들 거예요. 물론, 뭐,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어서 술 한잔 먹다가, 그렇잖아요. 본인도 여자이기 때문에 사랑도 받고 싶고, 누구한테 기대고도 싶고, 했던 마음으로 잠깐 실수가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오죽했으면 여복했겠습니까? 본인 처음부터 이런 여자가 아닌 걸로 보였거든. 응? 응. 그러니까 아이들 보고 싶고, 아이들 많이 생각날 거예요. 그래도 이겨내시고, 악착같이 나가시는 게 맞아. 그래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 근데 이 아이들이 20살이 넘으면 혹시 인연은 있는 것 같아. 만나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를 생각해서, 한번 나가셔서 열심히 살아보세요. 용기 가지세요. 힘들고 많이 서러울 거예요.
용기 가지세요. 사주 팔자. 팔자는 어떻게도 돌려도 팔자, 뒤집어도 팔자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